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영어의 지식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런 내용 가지고 왔어요. 영어 표현 표시판들 Traffic Signs in English 하나씩 살펴볼게요. 횡단보도 미국식 영어 Crosswalk 영국식 영어 Pedestrian Crossing Pedestrian 하면 보행자 패대라는 뜻이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Zebra Crosswalk 이것도 횡단보도예요. 우리 횡단보도 아스팔트가 검은색이고 흰색으로 칠해놨으니까 zebra, 얼룩말처럼 보여서 이렇게 zebra crosswalk이라는 말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 pedestrian x, zebra x. 우리 여기 혼동하기 딱 좋아요. 이때 x는 금지가 아니고요. crossing 대신에 x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가시오, 서시오를 우리는 사람 서 있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영어로 walk, stop 이런 표시도 있고요. 한 번 더 X 표시는 crossing이라는 표시다. 사람이 우선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라 이런 표시판이 있다고 하면 people first, stop for pedestrians 이런 표현이 됐고요. park and ride 이 내용 아십니까? 파크가 주차하다, ride 승차하다. 자가용차는 주차하시고 이제 지하철을 타십시오.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다음, merge. 이게 합병, 병합, 도로가 만나는 곳, 도로 합류지역. 여기서는 메인, 직진길 차량이 먼저 가고 병합되는 차량이 사이사이에 끼거나 양보를 받아 직진도로로 진입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추월금지. overtaking prohibited. 이게 영국식 영어네요. overtake는 자기가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게 prohibited는 금지하다. prohibited, 금지된. no passing, 이게 미국 영어로 주얼금지. 그 다음 양보는 yield, 아니면 give way. 이때 give away하고 give away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give away는 그냥 공짜로 주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kiss and ride, 영국 기차역에 주차 금지. 빨리 환영 인사하고 아마 그 마중나로 나왔나 봐요. 차 말고 빨리 가라. 가족이나 애인을 짧은 키스로 마중을 한 다음 정차 구역을 뜻하는 거죠. 여기 정차하지 말고 빨리 키스 정도 하고 환영한 다음에 빨리 떠나라 하는 거예요. Interchange, IC, 나들목. Junction, JC로 표시하죠. 분기점. Tollgate는 아실 거예요. TG, 요금소. Service Area, SA. 휴게소예요. Parking area, PA. 이거는 화장실만 있는 주차장을 말하죠. 우리 보통 그 휴게소 하면은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parking area는 그건 없어요. 화장실만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자,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